깜짝 놀라라. 안 죽을 뻔 했죠. 자, 그래서 짱짱 성스러운 팀인데 실수는 주성아 희성이를 조성버렸어. 나는 그들과 그 후 이런 기사글이 났어. 얘가 얘를 죽이고 미쳐 날뛴 거야. He killed himself라고 하면 뭐예요? 그가 죽인 동작이 그한테 돌아왔지. 됐어? 그러니까 이때는 주어랑 동사의 관계가 같아요라는 무슨 용법이지? 그냥 제기 용법이. 얘네 생략이 가능해 불가능해? 생각이 안 됐죠. 근데 여기에서 어이 좀 졸려요. 어이 졸려. 사람들이 충격이었던 거야. 바로 그 놈이 희성이를 죽였어 라고 간 거야. 그렇지? 여기가 아니라 여기에서 간 거로 갈게요. 준서라는 그 신입생이 아무것도 몰라요. 순진무구한 표정을 짓고 있고 그렇게 눈물 많이 주었던 그 희성이를, 그 놈이 바로 그놈 스스로 희성이를 죽였어 라고 강조를 위해 집어넣었다. 즉 강조를 위해 넣는 친구는 일종의 무슨 취급을 해요? 부사 같은 취급을 한다는 거야. 일종의 굉장히 부사처럼 취급을 당해요. 그 말은 얘는 뭘 할 수 있어? 생략을 할 수가 있었다. 이게 바로 여러분이 영어를 처음 배우면서 영어를 배우면서 처음 배웠던 강조용법이었을 거야. 강조용법. 아니 그러다가 어느 정도 실력이 쌓이고 나오면서부터 다른 강조들을 배웠는데 이때 여러분이 반드시 가지고 있었어야 될 개념이 있었어. 강조는 항상 뭘 할 수가 있어요? 생략이 가능하다 라고 하는 규칙을 잘 지키셔야 돼요. 오케이? 얘를 생략을 하더라도 문장이 파괴가 된다 안 된다? 파괴가 안 된다. 있을 게 다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을 수 있겠다. 됐니? 자, 그래서 영어에서 강조를 할 수 있는 표현은 뭐가 있었지? 강조용법 뭐 있었지? 이피드 강조용법. 즉 얘는 무슨 용법이냐? 얘가 마치 껍질 같고요. 뒤에 있는 얘가 껍질 같아요. 즉 내가 하고 싶은 어떤 X라는 말을 강조하기 위해 써주는 게 이때 강조용법이야. 그럼 이 X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말 뭐가 있어요? 뭐가 있더라. 여기 3학년 되는 놈들 니네 이거 중3 내신 범이잖아. 뭐가 있어? 기억이 안 나요. 얘들아 명사와 부사를 강조할 수 있었다. 됐니? 자, 다시 누구를 강조할 수 있었어? 명사와 부사를 강조할 수 있어. 그럼 여기에서도 다시 세분화돼서 들어갔어. 좀 디테일한 애들이야. 생각보다 험세해. 자, 명사 중에서도 문장의 구성 성분 중 누굴 강조할 수 있었죠? 주어나 목적어를 강조할 수 있었고요. 또 뭘 강조할 수 있었죠? 시간의 부사구나 장소의 부사구를 강조할 수 있더라. 그래서 니네 나던지에 보면 나오잖아. 기억이 안 나요. 그치? 내 머릿속엔 지우개가 있더라. 자, 첫 번째 주어 강조를 하게 된다면 삐삐 명사 주어를 써야겠다. 내가 나오겠지? 되니? 그럼 제 뒤에 구조가 어떻게 나와야 돼요? 주어를 앞으로 갖다 뺐으니까 대체 뒤가 어떻게 돼야 될까? 불완전해야 돼. 주어가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얘가 끝지만 나와서 안 되고 동사 이런 구조가 돼야 돼. 어? 그럼 마치 이 대신 뭐처럼 보여? 관계대명사처럼 보이지? 그래서 얘는 바꿔 쓸 수 있는 모양이 있어주고 주격 관계대명사로 바꿀 수 있어요. 후나 위치로 바꿔 쓸 수 있어요. 다? 명사가 사람이나 상황이냐에 따라서 후라는 위치 설명 안 해도 되지? 자, 두 번째는 누가 강조하겠어 이제? 목적어 강조하겠지. 그럼 또 이시랑 비 사이에 뭐가 들어갈 수 있어? 명사인 목적어가 들어갈 거고요. 그럼 대 뒤에 구조는 또 어떻게 나와야겠어? 주어 동사는 있지만 목적어는 얘한테 뺏겨서 사라진 구조가 되겠지. 됐어? 얘도 또 뭐로 바꿔 쓸 수 있어? 목적격 관계대명사의 모양으로 바꿔.
벗었을 수 있도록. 자, 이제 명사를 강조하고 있을 경우, 명사 강조의 경우는 100 이하의 구조가 어떤 구조가 나와요? 불완전한 구조가 나왔어요. 언니, 자, 여기까지 우리 영리한 반이니까 힌트 얻었어. 자, 3번에 it, be 다음에 뭐가 들어갈 수 있어? 부사인데 어떤 부사? 시간을 강조하는 부사가 들어갈 수 있더라. 그럼 that 뒤에 구조가 뭐가 있어야 돼? that 뒤에 구조가 부사 강조하니까 부사를 앞으로 갖다 뺐어. 뒤는 완전해야겠지. 자, 이럴 때 시간을 강조해주면 이 대수를 뭐로 바꿨을 수 있을까? 네. when으로 바꿨을 수 있겠지. 이 when에 쓰인 관계 부사였겠죠. 됐어? 처음 하는 그런 눈빛으로 다 잡고. 자, 그 다음에 4번 가봅시다. 4번은 이제 또 누구 강조할 거야? 장소를 강조하겠지. 1, 2, 부사. 장소를 강조할 거야. 자, 그럼 제 뒤에 구조가 또 어떻게 나와야 돼? 완전해야 돼. 그럼 이때 대신 또 누구랑 바꿨을 수 있어? 웨어로 쓸 수 있겠지. 이 웨어보다? 관계부사. 관계부사다. 관계부사니까 완전하겠지. 그럼 얘를 단순화 시켜주자면, 얘가 이 X자리에 명사가 있을 때는 불완전, 부사가 있을 때는 완전구조 라는 걸 머릿속에 넣어놓으시면 되겠다. 왜니? 그럼 저 X자리에 들어갈 수 없는 거 누구 있어? 이 X자리에 못 들어가는 거 동사 들어갈 수 있어 없어? 형용사는? 자, 그래서 이때 누구랑 헷갈리게 나와요? 항상 versus 개념. 여기 형용사 들어갈 때 무슨 용법이야? 배운 적 없어? 이때? 가주어진 줄 알고 그래서 사이, 비동사 뒤에 나와있는 X자리를 잘 보셔야 돼요. 단어 외울 때 품사 잘 보라고 했지. 품사만 똑바로 하셔도 이 새끼가 형용사면 가주어진 줄 용법이고, 그게 아니면 강조용법으로 쓰였구나 를 알 수 있겠지. 모양이 똑같이 생겼잖아. it, be, blah, blah, that 이라고 나와있는 구조 모양은 똑같이 생겼지. 맞아? 근데 이 사이에 있는 게 명사랑 부사가 들어갔느냐 랑 형용사가 들어갔느냐에 따라서 비슷한 모양인데 달라. 용법적 쓰임이 달라. 이해해서 무슨 말인지. 얘는 강조용법이다 아니다? 자, 마지막 강조의 마지막 누가 나와? 소외받은 한 새끼 강조해줘야지. 누구 제일 중요한데 지금 소외당했잖아. 동사 강조해줘야겠지. 동사, 동사 강조 어떻게 해? 동사 강조 어떻게 해줘? 뭐더라? 내 머릿속에 맨날 질그가 있더라. 뭐더라? 뭐 있어? 기억이 안 나면 무서워, 그지? 씨 무서워. 강조 동사 주. 강조 동사 주가 있어요. 됐어? 문장이 있나? 아, 문장이 있다. 이따가 예문 보여주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줄게요. 여기서 주의사항은 강조동사 2를 쓰시면 to, does, did 문장에 필요한 모양에 맞게 쓰시고 뒤에는 항상 무슨 모양을 써야 된다? 원형을 쓰셔야 된다. 이것도 주의사항으로 넣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반대로 저 강조동사 2를 빼고 나면 종사의 모양을 정상적으로 잘 바꿀 수도 있어야겠지. 예문은 책 보면서 같이 나오도록 합시다. 됐어? 도치는 문법 시간에 지겹게 했고 제가 정리 대표로도 다시 나눠 들었었기 때문에 책 보면서 할 거고요. 마지막으로 정리할 포인트는 동격.
니들 수업할 때 화장실을 못 갔어. 그거 아까도 화장실 가려고 나갔다가 이 새끼들 떠들어가지고 잔소리하다 들어왔어 이씨. 자! 성격 세 가지밖에 없어요. 첫 번째 엄마 명사, 엄마, 명사. 이 명사는 주로 모일 확률이 높다? 모일 명사, 알 확률이 높다. 그치? 그 명사에 대한 다시 설명. 갑자기 정아! 하고 나오면 누구지 모르니까 강사, 영어 강사 뭐 이런 식으로 풀어서 설명해주죠. 그치? 두 번째는 누가 있어? 명사 구 연결할 거야 이제. 누가 있게? 오브가 있어요. 즉 오브가 소유의 오브, 오브의 라는 뜻만 있는 게 아니라 되게 여러 가지 오브가 있거든? 동격의 오브도 있고 제법 박탈의 오브도 있고 오브도 종류가 많아. 생각보다 전치사가 종류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여러분 지금까지 오브의 라고 하는 소유의 오브밖에 안 배웠었죠? 근데 지금 동격의 오브, 즉 이거라는 이라고 해서 앞에랑 동일한 게 연결시켜주는 동격의 오브도 있습니다. 대가리가 범위가 조금 커졌지. 마지막 세 번째는 뭐가 나오겠어? 명사가 있고 명사 절이 나오겠지. 누가 있어? 그렇지. 동격의 접속사 되시겠다. 근데 얘는 명사절이기 때문에 뒤에 구절 완전 불완전. 완전 불완전. 완전 접속사가 있잖아. 자 그리고 이 구랑 절이 나왔을 때 포인트도 뭐예요? 이 명사들이 추상 명사일 확률이 높아요. 추상 명사 설명 안 해도 되지? 네. 여성야인. 여기서 있지 정연아? 왜 대답을 안 하냐? 조용히 웃기만 하네. 시연아 이 정도 외우는 게 쉽잖아. 그지? 조용히 눈이 엄청 빠른 속도로 굴러가는데? 어떻게 눈이 저렇게 빨리 굴리지? 근데 뭐 많은 내용 외웠다고. 내가 예문까지 암기시킨 것도 아니잖아. 나 예전에 예문도 암기시켰어. 괜찮지?
자, 장사형사고는 앞으로 남아서 좋지 않은데 요거 되게 중요하고 헷갈리는 거. 대명사일 경우는 도체가 발생한다 안 한다? 도체 발생 안 한다. 너무 중요하세요. 도경의 잭 같은 경우도 방금 설명 짧게 했으니까 안 할 거예요. 아이디어를 이루는 것, 아이디어에 대한 다시 설명이 나와야 돼서 잭부터 impression까지가 아이디어를 다시 한번 설명해 주고 있다. 뜨니 됐어? 물 쪽으로 배워본 적 있는 사람? 그냥 아빠 니네 표정을 봤어 지금. 말하네. 이거 왜 여기 들어가 있냐? 이 책을 알 수가 없어요. 이거 그냥 뭐 말하고 싶은 거야? 소대주어 동사? 붙어있냐 소대는? 시간이야? 장소야? 이유야? 여기 뭐야 붙어있는 거네. 목적 그래. 떨어져 있는 소대는 뭐야 그럼? 떨어져 있는 소대는 뭐야? 너무 예뻐서 넘어가잖아. 잘 맞아? 잘 봐. 붙어있는 소대는 뭐라고? 목적. 떨어져 있는 소대는 뭐라고? 결과. 다시 붙어있는 소대는 뭐라고? 떨어져 있는 소대? 결과였어. 그리고 소대는 민호절 댁으로 바뀌어 쓰고요. 주절의 주어랑 고속절의 주어가 동일하고 시제 일치할 경우 투부 정사로 바꿔 쓸 수 있어요. 해볼까? 왜 종이에 되게 연숙이 바라보는 표정을 한번 나 쳐다봐. 왜? 뭔데? 왜? 왜 저 원상이 쳐다보듯이 쳐다봐? 신기하고 쳐다보듯이 쳐다보네? 그러지 마세요. 자, he left Seoul 이라고 했지. 저는 서울을 떠났어요. So that he could build a new house in the countryside. 시골 지역에서 새로운 집을 짓기 위해서 떠난 거잖아. 그럼 지금 주절의 주어랑 동속절의 주어가 같아달라. 같지. 시제도 동일하다 볼 수 있지. 그러면 굳이 이 부분을 길게 절로 쓸 필요가 없다. 왜? 재치면 되잖아. 지금 이 새끼 똑같지? 그럼 이 새끼 지금 조동사 어차피 할 수 있다 의미 들어가는 거니까 가능의 의미를 넣은 거니까 재끼지. 동사는 그냥 바로 쓸 수 없으니까 어떻게 했으면 돼? Build a new house. 또 바뀌면 in order to build a new house. 최종적으로 to build a new house. 됐어? 쉽게 보면 to부터 countryside는 원래 ADM이었고요. 여기도 ADM이잖아. 부사 절에서 부사 구로 축소되는 과정이야. 투부정사가 원래 시작점이 어디였냐를 물어보시면 절을 축소시킨 게 투부정사다라고 원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원론적으로 하시면 오형식도 문장 두 개 이어붙일 때 형태가 변하는 거다라고 하셔야 되는데 너무 어려우니까 그냥 형식으로 암기를 시켜주는 거거든요. 줄어드는 개념 이해하셔야 돼요. 알겠지? 희성이 지금 좀 멘붕하지? 아니야? 괜찮아? 할 수 있겠어? 자, 그러면 그대들이 1, 2, 3번을 4번까지 하고 있을 때 나 화장실 빨리 갔다 올게. 4번까지 제발 구조분석하면서 구조분석
살지? 아니야? 알았어. 알았어, 정민아. 그런 표정으로 쳐다보지 마. 약간 날뛰는 원숭이 진정시키기 위한 표정으로 나타낸 그런 느낌이었어. 없겠지? 몰라, 이전엔 이전 쌤이 준 책이니까 몰라. 나. 알겠습니다. 다 했어? 작업하지? 다음 과목 조금 더 하고 있어. 항상 니네 수업할 때 배고파해가지고 진짜 배고파 쌤으로 기억이 남겠다. 맞아. 이름 말고 맨날 배고파 하던 애 있잖아. 나 이런 생각할 것 같은데. 알지? 상황 다 했으면 어차피 다 숙제한 거 알잖아, 그지? 하고 있어. 알지? 니네가 올 해가 끝날 때쯤 고3 모의고사도 아주 높은 등급을 받을 수 있어 실력을 키웠으면 좋겠다. 애기 동균이는 관심 없고 일단 괴롭고 막 이런 표정이 자꾸. 동균아 자꾸 눈으로 말하지 말고 나가자. 원래 원문을 먼저 써봅시다. 그 토끼는 The rabbit. 그 다음에 낮잠을 잤다. 7분에 그 다음에 Under the tree. 이렇게 나와야겠지. 됐어? 강조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 그렇지. 얘를 앞으로 던지시면 되겠죠. Under the tree. 그 다음에 그렇지. 주어동사 도체 발생해서 chicken at the rabbit 이라고 써주시면 돼요. 재밌는 표현을 chicken at 이라는 수거로 지금 한 덩어리로 나와 있는데 원래 nap 이라고 하는 단어의 특성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합시다. nap 이라고 하는 단어는 명사로서 원래 낮잠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친구예요. 근데 얘가 뭐로도 쓰일 수 있어? 동사 자체에 낮잠자가
남자는 맞짱. 얘가 그냥 동사로 쓰여서 맞짱자다 라는 표현으로 쓸 수도 있어. 지금 take a nap이라고 해서 굳이 표현을 주기를 take a nap을 제발 활용을 해주세요 라고 제시 단어로 지금 썼기 때문에 took a nap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그냥 저런 제시어가 없이 단어를 몇 개 쓰세요 라는 말도 없이 나와 있었을 경우에는 그냥 어떻게 쓰면 돼요? That's a rabbit 이라고 하셔도 상관없겠습니다. 알겠니? 자, 나의 습관은 거의 채소를 먹지 않는다 했으니까 일단 표현 누구 쓰고 싶어죠? 거의 무모한 다? 다 나올 수 있겠지 뭐 hardly rarely 다 나올 수 있겠지. 귀찮으니까 그냥 하들리로 갈게요. 부정어 못 쓰시는 상관없어요. 하들리, rarely, barely, scarcely, seldom 뭘 쓰시는 상관없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원래 문장을 먼저 쓰고 조치를 발생을 시켜봅시다. 내 조카는? My nephew. 그 다음? Hardly? Eight? That's 이제 나이가 들잖아요? 자꾸 안 쓰면 단어의 스펠링이 헷갈린다. 나이가 들어서 그래. 자 그럼 누굴 강조할 거야 이제? 하들리로 강조할 수 있겠죠. 부정하니까. 얘를 먼저 올려놨어 그러면. 하들리. 그 다음에. 더즈. 더즈. 마이나피어. 그 다음에. 베지터블. 엑. 베지터블 이라고 쓰시면 되겠지. 됐어? 내가 왜 자꾸 스펠링이 헷갈리는지 생각을 해봤다. 자동화 기능이 너무 잘 돼 있어. 타이핑을 치다가 오타났잖아? 얘가 알아서 엄청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뇌를 빼고 다 타이핑을 치는 거야. 그러니까 뇌를 진짜 빼고 다니는 거야. 자! 그 왕은 신희라는 표현이 들어갔다는 게 뭐야? 강조를 쓰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겠지. 그냥 얘는 바로 끼워넣어 줍시다. 쉬우니까 그 왕은 The king, himself. 그 다음에 뭐라고 쓰면 되겠지? gave, 주었다. 그러니까 gave. 그 다음에 the letter to him이겠지. 얘를 굳이 3형식으로 쓴 건 그냥 him이 아니라 to him이라고 해서 4에서 3으로 치환된 형식을 써주세요 라고 문제가 제시를 했으니까 이렇게 쓴 거지. 만약에 to가 안 들어가 있었어요. 그러면 gave him the letter 이라는 4형식 문장으로 그냥 써주시면 되겠지. 이해했어?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구조분석을 안 해주셔 안 하고 넘어갔었으니까 구조분석 한 번만 할게요. 그 토끼 새끼는 낮잠을 쳐잤대. 여기서 굳이 목적어 처리 안 하고 수거 처리 할게요. 나의 조카는 채소를 거의 먹지 않는다. 감사겠지. 그 다음 그 왕의 편지를 아이오였다 내니까 ABM 처리되겠죠. 주었다. 얘는 원래 기호였다 내겠지. 됐어? 자, 그 다음에 갈게요. 부정문서 먼저 하시면 빠른 새새끼가 주적이고 있었다. 그럼 두 가지 포인트 체크해야 되는데 뭐 체크해야 돼? 일단 과거 해야 되고 또 동사의 문항이 어떻게 생겼어? 뭐 하고 있다. 고마워요. 진행해. 이라는 걸 체크를 해주실 필요가 있었다. 그치? 나뭇가지 위에서 라고 했으니까 ADL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자, 나뭇가지가 뭐야? 브랜치. 잘하셨어요. 스틱도 틀리진 않아. 스틱이라고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On the branch. 자, 그 다음에 on the branch 다음에 뭐라고 써주시면 되죠? B 플러스 I 엔드 했으니까 was it? A bird 그 다음에 beautiful bird 써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sweeter rain 이라고 써주시면 되겠다. 됐습니까? 그러면 B 플러스 I 엔드에서 이 동사가 앞으로 튀어나오는 거죠. 써주시면 되겠네. 팀! 팀! 이거 nephew는 남자예요 여자예요? 남자. 여자애는? 미스. 그렇지. 혹시 단어 나오면 체크하라고. 여자 조카는 또 다른 단어가 있어. 니스라고 부르죠.
있죠. 그래서 이거만 보고 지금 성대 알 수 있어요. 조카 볼드 네퓨라고 부른지 니스라고 부른지. 근데 그럼 되게 애매하지 않을까? 조카를 보러 갔어. 성별을 뭔지 모를 수도 있잖아. 야, 얼굴만 보고 아 이 장군 깜이다 이래. 딸인데? 조금 그럴 수 있다. 그치? 그래서 애기 성별을 모를 때는 아 너무 예쁘네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게 좋대. 그럼 아 남자인데 되게 예쁘긴 하자 라고 기분이 좋아지는데, 여자애 보면 괜히 아 되게 잘생겼네요 하면 여자인데요? 아 되게 기분 나빠하네. 참고하시라고요. 여기까지 다 해오시고요. 얘네 예전에 혹시 이전에 4였었던 친구들 파이널 테스트 선생님이랑 같이 했냐 아니면 그냥 숙제로 주셨냐? 같이 했어? 이걸 다? 하나하나? 수업 시간 했어. 수업 시간 했어? 어 그래 해봐. 아 테스트에서 몇 개 풀렸는지도 혹시 체크하셨니? 아 왜 그건 안 했어. 그것도 해야지. 아 선생님 같이 했어? 싫어 그런 거 없어. 해 하고 맞춰줄게. 반 맞춰줄게. 반 맞출 때 설명해 주잖아. 몇 번 줘? 아 이거 게임해? 이거 게임하고? 왜? 아니 왜요? 이거 게임하고? 왜 갑자기 격하게 다들 고개를 흔드냐? 패널티가 너무 힘들어서? 아 일단 해. 지금 한 번에 5번까지밖에 안 보이네요. 정윤이 단어 찾기 안 해왔니? 아 소재랑 혼동해가지고. 얘들아 오늘 소재 찾기 안 했었니? 준서 자꾸 깜빡하시면 너 별명 이 새끼 이거 이제 깜빡이라고 부르는 수가 있어요. 낯선. 응? 낯선. 스트레인지. 귀여운 단어 쓰면 되지. 나 너에게 그 신박한 그 단어 창조 능력에 되게 감동받았어 정말. 할 수 있어 이성아. 할 수 있어. 아, 근데 뭐라 하지? 원슬리. 뭐였지? 리워드, 근데 원슬리 리워드라고 했어. 좋아, 기억났어. 놀리려고 조금 그랬어. 아니 좋아, 그렇게라도 쓰면 됐지. 그렇게라도 쓰잖아. 그러면 선생님이 뭐라도 부분 점수라도 줘. 노력이 가상하다 생각하셔서. 알겠지? 우리 정리를 딴 생각 해두는 게 좋겠죠. 내가 물어볼 거니까. 안 해놓고 있다가 뭐 여유롭게 릴릴렐라 이러고 있다가 내가 물어봤는데 아 이런 표정 듣고 있으면 뒤지게 혼나겠지. 다 했어? 설 연휴에 학원 나가는 애 있니? 특강 같은 거 있니? 미친 소리처럼 들리니? 고등학생이면 그럴 수도 있단다. 어, 체크해놔야겠지. 형도 앞에 보면서 푸는데. 저 누구야 앞에 보면서 푸는데? 실력으로 보시죠. 하자! 나왔다. 갔다. 그들은 그냥 같은 도시에 무사히 도착하도록 떠왔다. 추워. 그들은 떠왔다. 아니야, 내가 동사를 물어봤는데. 그냥 막아 뭐야? 목적어. 도착하도록. 목적어. 목적어.
시간 관계 묶어버릴게요. 이렇게 안돼 헬프 헐 목적격 포함만 쓰면 되지. 됐어? 뭐라고 쓰셔야 돼요? 친 or like. 어? 왜? 미치? 준사 그렇지 준사요 라고 체크를 해놔야겠다. 준사 동사의 특징은? 그냥 arrive라고 쓰셔도 되는데 하니? 두 칸이지? 응 두 칸이라 to arrive라고 쓰셔야겠죠. 위치 아니에요? 위치는 어디에 도달하나요? 도착하는 게 아니라 도달하고 달하는 단어여가지고 걔는 조금 있을. 2번! 2번 가보도록 합시다. 시작! 통사! 그들부터 아닌지를 여기까지 가봐. 목적어겠지. 목적어겠지. I, then you 여기까지가 목적어겠다. 인지 아닌지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누가 써야 돼? If not, whether 일단 써야 되겠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부정적을 다시 한번 해주셔야겠죠. 그들이 A 아니야 미안해 그들이 주어 그 다음에 적 우리의 적이 오겠지. 그 다음에 인지 적이다 이건 적이 아니다를 모르겠다지 비동사가 나와야겠지. 됐어? 접속사의 동사가 결합되어 있는 부분이다 라고 체크를 하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뒤에 부분 whether이나 if 써주고 그 다음에 뭐라고 써주면 된다? 네 our enemies or not. 자! 여기에 if 쓸 수 있어 없어? 왜 못 써? 그거 주요한 부분입니다. 지금 뭐라 나시 바로 뒤에 갔다 붙어있니? 문장 맨 끝에 와서 붙어있니? 맨 끝이지. 그때 쓸 수 있어. 쌤이 뭐라 나시 붙어있을 때 안 된다고 했던 건 뭐냐? 얘를 이 자리로 끄집어내서 정말 접속사 바로 뒤에 붙였을 때만 안 된다고 하는 거야. 이해치 상황. 그거 필기해놓고 좀 주요 포인트를 잘 외워놓으세요. 자, 뭐라 나시 문장 맨 끝으로 가져갔을 때는 if나 whether, today 왔다 갔다 해서 치워내서 쓸 수 있으나 얘를 접속사의 바로 뒤 whether or not은 되는데 if or not 이라고 붙어있는 형태가 안 된다는 거야. 붙어있는 형태가 이해했어? 자 그 다음 또 가봅시다. 그녀는 동사 꺼렸다 잘하셨어요. 그 다음에 목적어는 혼자 방문하는 것을 꺼렸다 이거 자체가 다 목적어였었겠지. 됐어요. 그럼 she minded 나 마인드의 특징은 그렇지 얘는 뒤에 ing만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 시리즈였다. 됐어? 그리고 마인드를 활용해서 의미만 물어보면 yes랑 no를 평소에 하던 거랑 뒤집어서 이야기를 해주셔야 되죠. 너 꺼려지니? 응! 이러는 거 하지 말아야 되냐. 내가 이거 하면 너 꺼려, 내가 이거 문 열면 너 꺼려지니? 라고 물어보는 거 뭐야? 응! 이라고 하면 응! 나 꺼려져! 그거 하지 말라는 거고 NO!라고 해야지 어! 너 그거 해도 돼! 라는 의미야. 그치? 그래서 대화문 문제에서 장난칠 때 잘 돼요. 대화문 문제에서 마인드 들어가면 이! 좀 그래. 거시기 자! 그래서 병문사다! 라는 동사에서 문제 동사의 모양이 바뀌어야 되니까 뭐라고 써주시면 된다? 그렇지. 비즈링 다음에 비지트의 목적어인 strange cities. 그 다음에 혼자라고 했으니까 제기되면서 제기용법이지. 앞에 전치사 누구 들어가면 돼요? I myself 혼자서 됐지? 4번 가보도록 하자. 쭉! 동사 그렇지. 사람은 셈이 된다. 사람은 셈이 된다라는 건 그냥 그럴 거야. 큰 이변이 없으면 그런 일이 일어날 거야. 라는 거겠잖아. 무슨 말인지 했어? 다시. 아직 그 일이 일어날 건 아닌데 큰 이변이 없다면 그렇게 될 거야. 맞아요. 내년이면 이라고 했지. Next year. 됐어요? 뭘 쓰고 싶었던 문제였을까? 그렇지. 나 미래 관련 표현 쓸래? 라는 힌트였던 거야. 내가 어떤 시점부터 앞으로
내년이잖아. 내년은 지금의 당도 했니 못했니? 지금 현재의 당도 했어 못했어? 아직 미치지 못했지. 근데 큰 일련이 없다면 쭉 가서 이쯤이라면 20년간 살아온 게 될 거야 라고 볼 수 있겠지. 오늘을 지나가버렸잖아. 저 뒤의 시점을 바라보는 거잖아. 그치? 자, 미래 완료를 쓰셔야 하고 미래 완료는 뭐라고 해? 우리의 왜요? 다음은? 이렇게 써주셔. 했니? 자, 그럼 어떻게 써줄 수 있다? My family? 우유. Have a good here for 10 years. 딱! 선생님 또 질문 있어. 자꾸 뭐가 질문이 있다, 그지? 자, 4th was it? 4th was it? 숫자인 기간. 6th plus? 연도 같은 시? 정. 시청. 정을 찍는 표현이 나와야 돼. 이게 가능하니까, 이거 지금 현재완료랑 관련된 표현이죠. 그지? 현재완료에서 무슨 용법? 계속용법이었어. 현재완료 용법 몇 개 있었어? 네 개 있었어. 뭐 있었지? 완료, 경화, 계속 결과가 있었지. 그 중에서 for이랑 since 구분하라는 건 누구랑 쓰인 거? 계속용법으로 쓰인 거. 자, for 플러스 기간이고 since 플러스 시점이에요. 그것 때문에 주어 과거 동사라는 모양으로 시점을 또 찍어줄 수가 있더라. 그지? 너무 한 번씩 계속 체크하자. 그 다음에 얘들아, 뭐뭐 동안이라는 뜻이 있는 전치사가 한 개 더 있잖아. during 있지. during과 for의 차이는? 사건이 나오셔야 돼요. 주로 명사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됐어? 뭐 여름 방학이라고 명사가 나온다든지. 뭐뭐 동안이라는 뜻이 숫자 기간이 나오게 되면 for이고요. 어떤 특정 명사 holiday라든지 뭐 winter 뭐 저거 뭐 winter school 기간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 명사가 되면 during이랑 붙어 있어요. 그럼 while은? 그렇지. 얘는 항상 접속사이기 때문에 뒤에 주어 동사가 있어야 되고요. 만일 주어 동사가 아니라면 주어와 비동사의 생략이 발생을 해서 ing가 남아 있을 확률이 높다. 타이점. 쭉쭉쭉 머리에서 지금 꽃이 이렇게 뾰뾰뾰 연관돼서 나와야 돼. 별로 안 어렵지? 진 빠진다 표정 진짜. 왜? 너 내가 뭐 많이 한다고 제일 쉬운 중등 기본 문법 하잖아 지금. 중등 기본 문법. 자, 그 다음에 조인은 기억하지 못. 아, 주어. 동사. 그렇지. 조인은 기억하지 못한다. 이게 문장에 써 있어, 안 써 있어? 문장에 더 써 있죠. 그 다음에 뭐라고 쓰시면 돼요? 도시를 목적어. 어떤 도시? 그녀가 태어났던 AM이지. 됐어? 도시라니까 어떤 도시인지 특정하게 지금 짚은 거야, 안 짚은 거야? 그렇지. 다시 이 도시는 여러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도시들 중에서 한 도시로 지목을 한 거야, 아니면 지목한 거야? 지목한 거지. 그러니까 누구 써줘야 돼? The city라고 써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라고 써야 되지? 그 다음에 다시 뭐라고 쓴다고? 여기 왜 할 수는 돼요? 안 돼요? 왜 안 돼요? 그렇지. 되셔야 된다. 자, 여기에서 핵심은 만약에 where를 써줬을 때는 이상한 관계 부사였지. 관계 부사의 특징은 말 그대로 부사 역할을 하니까 뒤에 뭐가 있어야 돼? 완전구조가 있어야 되겠지. 됐어? 혜성이 아까 대답을 잘 해줬었죠. 자, 만약에 이 구조를 다시 쓴다면 어떻게 쓸 수가 있느냐. 잘 써놔. 자, 위치로 그냥 얘기를 해줄게요. 자, 지금 요렇게가 AM으로 얘를 꾸며주고 있는 거잖아. 맞지? 얘를 다시 어떻게 써줄 수 있어? 자, 이 전치사 혼자 놀고 있는 게 보기가 불편하지? 어디로 뽑아? 위치 앞으로서 in which she was born. 이렇게 뽑아줄 수 있지. 자, 그럼 전치사 플러스 관계되면서 누구로 바꿔줄 수 있어? Where. Where. She was born. 이렇게 넣어줄 수가 있어. 됐어? 별로 어렵잖아. 별로 안 알아주면 어떤 거지. 나 이 자리에 대 쓸 수 있어? 없어? 없지. 그래서 대 빼고 위치로만 얘기했어. 나 대시 제일 싫어하는 거. 방해받는 거 싫어하지. 대 앞에 올 수 없는 두 개가 있어. 첫 번째. 첫 번째. 전치사. 두 번째.
지멋대로 돌아다니는지. 대신 항상 덴만 서명사로 끌고, 아니 덴만 취해야 되는 서명사들이 몇 가지가 존재했었죠. 맞아요. 근데 대신 올 수 없는 경우 첫 번째, 전치사가 가로막으면 안 돼요. 두 번째, 콤마 새끼가 가로막아도 못 와요. 즉 콤마가 가로막았을 때 못 온다는 건 무슨 용법이 불가능하다는 거지? 그렇지, 계속적 용법이 안 돼요. 나온 김에 대세 반드시 취해야 되는 선행사를 한 번만 또 체크를 해볼까요? 대세 반드시 취해야 되는 선행사. 첫 번째 제일 쉬운 거 뭐 있어? 사람 플러스 사업을 묶여 있으면 되지. 두 번째 띵으로 끝나면 부정되죠. something 이거 그냥 더 띵 아니야? 붙어있는 거 something, nothing, everything 같은 애들. 세 번째는 서수. 서수 표현이 뭐지? 서수. 서수랑 기수라고 하잖아, 그지? 이거 헷갈려. 이거 헷갈리는 거 맞거든? 외우는 팁은 쉬워. 기본 기수는 기본 숫자야. 니네 영어 맨 처음에 영어 배울 때 숫자 어떻게 배웠어? 원투쓰리 거 배웠지? 그게 기수야. 그럼 서수는? 서열을 따질 거야. 1층, 2층, 3층, 4층.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서열을 따질 거란 거야. 빌드업하는 개념이 나와야 돼. 됐어? 그래서 서수는 first, second, third, fourth 같은 표현들이 나올 수가 있겠다. 오케이? 또! 서수나 the only, the very, 혹은 the same 같은 한정사가 있을 수 있는 뜻을 써주셔야 되지. the only의 뜻은 유일한, the very는 이거 명사 강조할 때 많이 써요. 바로 그. 됐어? 세 번째. 아, 네 번째. 뭐 자꾸 나와, 그지? 이제 나는 다, 내가 기억나는 거 다 있는 자꾸 나와, 그지? 내 머리를 빼가고 싶겠다, 진짜. 또 뭐 있어? 최선 끝. 다섯 번째. 끝나지 않아. 뭐가 자꾸 나와. 의문 대명사가 선행사일 경우. 이거는 많이 안 배웠을 거야. 그리고 저번 시간에 우리 영작할 때, 영작이었는지 뭐 할 때 희성이가 잘 찾아줬는데. 오! 이라고 하는 한정사 같은 경우도 항상 대시부터 다녀야 되지. 그거 노래, All I Want for Christmas is You. 아니? 나온 김에 한번 총정리 해봤어요. 이거 이제 뺄 거니까 문법책. 이런 중급층 문법은 이제 안 할 거잖아. 문법책이 니네가 지금 첫 단추를 넘어가고 있으니까 그것도 모의고사에서 파생되는 고등문법이 나오죠. 그치? 그 다음에 우리 지금 올스링크 77 같은 경우도 고등문법에 더 강세가 많이 되어 있거든요. 지금 했던 건 너무 기본인 중급문법이라서 다 알고 계셔야 되는 개념들. 정리 다 했어? 됐어?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왔어. 이거 근데 하자니 나 밑도 끝도 없이 문법 설명할 것 같아서 좀 재미가 없는데 이거 다 해줘야 돼? 지겨운데? 그리고 아무도 대답을 하지 않았다. 증언 완료. 2원 완료, 2등원, 2원 완료.
됐어? 아, 수일치 얼마 전에 또 니네 집도 나갔던 것 같은데 수일치 또 해야 되나? 근데 대답 안 하면 시간도 되겠다. 수업했으니까. 문법 시간에 했었잖아 수일치. 그치 상호가? 갑자기 왜 대답이 없나? 상호가! 우리 첫 단추 할 때 수일치 했어 안 했어? 잘 했지? 대답 잘 나오겠지. 수민아! 우리 초반에 수민아랑 첫 단추 진짜 팍 나갈 때 스위치 했잖아, 그치? 대답 잘 나오겠지? 대답이 없냐? 자, 이 깡총들은 버려질 것이다. 뭐야? 뭐해? 나 혼자 해? 좋아. 버려질 것이다. 버리는 거야, 버려지는 거야? 버려지는 거겠지. 그러면 무슨 태? 수동태. 수동태. 그리고 질 것이다. 시제? 미래. 미래. 미래 써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뭐라고 쓰면 돼? 전체가 버리다 라는 뜻이 되겠죠. 됐어? 주어! 주어 주어 그녀의 방은 이거 쉬우니까 그녀의 방은 도로 가득 차있다 있었다 라고 하신 점에서 이거 동사지 도로 가득 차있다 뭐예요? 이 현재 의대되겠지 했으니까 이것으로 라고 했으니까 뭐 이런 목적어 처리해도 되겠네요. 뭐라고 써주시면 돼요? 어제 I get smell 이라고 해도 되는데 똑같은 표현이 되겠다. 아, 갑자기 내 정도 왔지. 자, 빗대어질 때 똑같은 표현 뭐 있어? 내신은 잘 나와요. 이번 수능공 말고 내신 용어. 원래 full of a good smell이라고 할 수 있겠지. 그래서 내신에서 장난치는 게 뭐냐? be filled of 이런 식으로 전치사를 바꿔버려. be full with 뭐 이렇게. 그럼 틀린 표현이잖아, 그렇지? 그걸 잡아내셔야 돼. 알겠지? 내신 학교 시험도 쉬우니까. 자, 옛날에 어려울 때 진짜 어려웠어. 요즘은 코로나 터져 많이 쉬어. 그는 정말 수백 개의 단어를 암기해서 뭘 해야 될까? 땅교 심지어 주스라고 힌트도 줬어. 얘네 심지어 힌트 줬어. 정말은 일리 뭐 있다고 쓸까봐 줄을 쓰라고 힌트 줬다. 암기했다 무슨 시절? 과거 시절이니까 디드라는 표현을 써주셔야겠죠. 난 암기하다 암기하다 memorize. He did memorize hundreds of words. 그는 암기했다 수백 개의 단어들을. 됐어? 판타지 소설 읽다 보면 마법 주문 미리 외우는 거 메모라이징이라고 판타지 소설 읽어본 적 없니? 여기도 아직 있을 텐데 아직 그래도 판타지 소설 덕후들 옛날에는 인터넷으로 판타지 소설을 읽을 수가 없었어. 연대처가 없었으니까. 요즘 뭐 카카오 페이지 뭐 되게 많잖아. 그치? 되게 많지. 옛날에 뭘 했냐면 이만한 사이즈의 책이 있었거든. 이거만 좀 컸겠다. 한 이만하겠다.
일반적으로 도서관에서 빌려 읽을 수 있는 책보다 좀, 아, 근데 요즘은 또 일반 소설들이 사이즈로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요렇고 두께는 한 요정도의 두께였어. 요정도의 두께가 됐으면 이게 보통 책에 이렇게 꽂혀있잖아요. 1, 2, 3, 4, 5, 6, 7, 8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보통 짧은 판타지는 1권에서 6, 7권, 긴 판타지는 15권, 그리고 30편 이상짜리 진짜 장편이었거든요. 보통 무슨 짓을 했냐 학교 다닐 때. 아니 10편짜리도 있었어. 10편짜리도 무슨 짓을 했냐. 나랑 내 친구는 한 권당 30분이면 돼. 난 보통 친구랑 무슨 짓을 하냐면 서서 그 아줌마들한테 뒤지게 운하는데 서서 이러고 읽어. 1권 오케이 이거 들키고 이거부터 끝까지 다 밀려. 한 권당 600원이었어. 10권이면 6,000원이면 되잖아. 나 10권, 내 친구 10권, 6,000원, 6,000원, 내 거 다 빌리고 걔한테 주고 걔 거 다 빌려서 다 읽으면 나한테 주고. 그래서 이틀이잖아요? 어. 이틀에 10권, 10권, 20권을 다 끝내는 거야. 그랬었지. 그랬던 과거가 있었다. 그랬었어. 심지어 고등학교 다닐 때는 이 양아치들이 더 커져가지고 그룹이 되게 컸어. 그래서 1교시 끝나고 야 그거 어디 있어? 누구 봐 누구? 와 3반까지 갔냐? 선생님은 남자만 여자만이 따로 있었거든. 신경 쓰지 않았지. 아 빨리 책 갔지. 자 4번이 얘기하고자 하는 거 뭐 쓰래? 강조 쓰래. 강조 쓰는데 뭘 하필 강조하고 싶대? 이 장소. 장소를 강조하고 싶대. 그럼 뭘 써주면 될까? 그렇지. 비동산이 나와있으니까 넷을 써주면 되겠지. 근데 넷 대신에 다른 거 쓰고 싶대. 왜? 그렇지. 어 우리 배임 잘 주고 있었네. 자꾸 배임 풀고 있네. 이제 저 인스타 아니 저 유튜브 보고 있어. 배임 이만하게 남성만하게 나오고 있지. 너 좀 가슴이 아프겠지? 근데 키가 컸기 때문에 농구를 잘했다. 근데 농구를 잘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 됐냐? 뭐가 들어갔어? 키가 컸기 때문에. 누가 들어가야 돼? 원래 저? 속수수. 주동이 들어가야겠지. As, he, was, 서울이라고 나와야겠지. 근데 칸 몇 개 하는데? 두 개. 두 개지. 그럼 갖다 제껴야 되겠지. 누구? 주. 갑자기가 지우고 was를 모르고 저? 빔. 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 그래서. 감사합니다.